호흡이 불안정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한 환자가 택시 안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마침 퇴근하던 이 병원 간호사가 환자를 발견하고는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원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택시 뒷자리 문이 열렸지만 손님은 내리지 않고 보안 직원들의 움직임이 다급해집니다. 이때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택시로 다가가 상황을 살핍니다. 택시 안에는 병원으로 오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미 의식을 잃고 병원까지 3km를 달려온 터라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기주도 많이 불안했죠. 다 급하게 이제 빨리 갑시다 이라고 나는 한순간 이제 급하게 가고. 즉각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남성은 의식을 찾았고 이제는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수신했다더라고. 그래서 그게 쉬운 일 아닌데 참 해줌으로서 나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쓰러진 남성을 구한 여성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4년차 간호사였습니다. 퇴근하는 길이어가지고 뭐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생각만 했는데 뭐 환자분이 응급 상황인 거를 하긴 하고 나니까 그냥 지금 당장 처치를 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딱히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재경 간호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환자와 보호자가 건넨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뿌듯하고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성묘길에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는데요. 납골당을 찾은 한 여성이 생밤을 먹다 목에 걸려 숨을 못 쉬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다른 성묘객이 응급처치를 해 구했습니다. 이 성묘객 다름 아닌 간호사였는데요. 이렇게 음식물이 목에 걸려 위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창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등 뒤를 감싸 안고 배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0차례 이상 압박하더니 여성이 괜찮은지 살핍니다. 또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여성의 등을 세게 두드리기도 합니다. 음식 등에 기도가 막혀 호흡이 힘들어질 때 흉부에 강한 압박을 해서 이물질을 뱉게 하는 이른바 하임리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걸렸죠. 얼굴 봐라. 어떡하지? 너무 아팠다. 진짜 잘못했다. 이러려고 얼굴로. 여성이 안정을 찾자 남성은 차 안으로 돌아옵니다.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한 남성은 한 종합병원 응급실 새내기 간호사 24살 정성길 씨.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뵈러 가족들과 납골당에 가던 참이었습니다. 얼굴은 이제 완전 제피치고 그 양손으로는 이제 목을 잡고 계셨고 뒷자리에서 바로 목격을 했는데 목격하자마자 이거는 기도가 지금 음식물에 의해서 기도가 막힌 상황이다. 라는 걸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2분간 이어진 응급조치. 혹시나 여성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꼭 나서야 하나라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그 상황에 처하신 분은 되게 무서우시고 되게 힘드실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가을 나들이철 음식이 목에 걸려 숨쉬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응급조치 전에 환자의 다리 사이에 한쪽 다리를 받쳐 환자가 기절해 바닥에 쓰러져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배꼽이랑 이 저희 명치라고 하죠. 명치 사이를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위치시켜서 위에를 그대로 꽉지를 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후상방으로 이 위쪽으로 올려야 돼요. 한번 당기고 풀었다가 한번 보고 한번 당기고 풀었다가 한번 보고 이걸 한 5회 정도 반복한 다음에 등 한번 5번 내지 10번 두드려주고 무엇보다 응급조치를 하기 전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